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예, 이렇게 박수를 길게 치시는 건 재미없게 하면 재미없다 이런 뜻인데요. 예, 걱정 되는데요. 예, 한 15분 저랑 잠깐 쉬어 가시죠. 저는 요즘 그 의사들 대상으로 한 학회에서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신 스트레스 관리 기법이다. 멋져 보이지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최신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스트레스 관리도 최신이냐, 짜증난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우리 현대인들이 주로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관리했을까요? 우리 조상들보다 우리가 훨씬 강력한 마음 관리법을 가진 게 있는데요. 이거를 조정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조종한다는 거죠. 오늘 다 여기 일과 또 이 주부, 아내 뭐 이 역할을 다 같이 하셔야 되는 우리 멋진 여성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만큼 마음을 조종할 일이 많죠. 회사에서도 또 집에서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멋진 마음, 이쁜 마음, 좋은 마음, 때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조정 전략인데 훌륭한 거죠. 이 능력이 엄청 세서 한 짧은 시간에 인류가 기술, 문명을 엄청나게 발전시켰는데 문제는 여기 약간의 좀 부작용이 있는데요. 우리 뇌를 스마트폰으로 치면 더 고성능으로 만들었는데 방전된 스마트폰은 의미가 없죠. 그런 것처럼 조종이라는 마음관리법은 상당히 에너지를 태우게 되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한테 너무 조정한 나머지 찾아온 어떤 부작용? 이 소진증후군, 영어로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번아웃, 다 타버렸다는 거죠. 조정이 문제인 게 아니라 너무 이걸 쓰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건데요. 그러면 뇌가 소진됐으면 난 인생을 잘못 산 건가? 내지는 나쁜 뇌를 가진 건가? 전혀 그렇지 않죠. 운동을, 등산을 열심히 해야 다리가 뻐근한 것처럼 소진이 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죠. 문제는 소진이 됐는데도 계속 그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조정도 조정이지만 또 다른 뭔가 마음관리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게 좀 이상할 거예요. 연민이라는 마음관리법인데요.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갖자. 어색하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학문적으로도 연구되어 있고 심지어는 서구에서 유행이기까지 하는데요. 우리 뇌에는 열심히 살도록 하는 스트레스 공장도 있지만 근데 얘는 에너지를 쓰게 하죠. 조종이란 전략을 주로 쓰는데 또 하나가 더 있죠. 이 연민이라는 공장, 나에게 따뜻한 충전을 주는 공장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뭐 뇌에 연민 공장이 있다고? 그럼 이 내게 잘 작동을 하고 있나? 궁금하시죠? 올해도 봄이 있었겠죠. 봄을 즐겼던 기억이 남아 있으신가요? 네, 오, 많이 끄덕거리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단에 들어가는데요. 작년 봄은 더 좋았거든요. 작년 봄의 쌀과 파란 하늘을 즐겼던 기억이 남아 있으신가요? 오, 네 그러시니까 제가 지금 난감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네, 훌륭하세요. 뭐 대부분 좀 봄이 뭐냐 이런 느낌인데 혹시 작년 봄을 즐겼던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면 이 진단을 내리셔도 됩니다. 내 뇌 안에 연민 공장은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 자,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구나, 지금부터 이 봄과 가을을 즐겨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정이거든요. 아, 연민을 해야겠구나, 오늘부터 연민해야지. 이게 우리가 하도 나도 모르게 배워서요, 뭔가 좋은 것만 있으면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연민이라는 건 뇌를 충전시키면 이게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 좀 복잡한 뭐 그림인 것 같지만 이 연민, 이 뇌에 있는 연민 공장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뭐 이런 이론도 나와 있는데 이 보시면 오른쪽, 왼쪽, 아래쪽 크게 세 개의 어떤 시스템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스트레스라는 것은 반응이고 어쩔 보면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일 수도 있겠죠. 과도한 게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스트레스 공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 작동을 해야 돼요. 왜? 좀 내 마음을 불안케 하지만 생존, 성취를 이루게 하는 거죠. 저는 확신하는데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남들보다 스트레스 공장이 잘 작동하시는 분들임에 분명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 밤에 뭐하러 여기 뭐 노력을 하는, 보통 공장이 아닌 걸 갖고 계신 거죠. 오케이, 그건 좋은데 문제는 이 연민 공장이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너무 세게 돌아가는 이 피로 사회라는 게 그렇죠. 여기 살다 보니 연민 공장은 잘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두 개가 하는 일이 좀 달라요. 스트레스 공장은 더 열심히 살아, 아직은 아니야, 멈춰선 안 돼, 계속 우리를 밀어붙이는, 중요하죠. 그럼 연민은 뭘까요? 넌 이미 근사해, 훌륭해, 야 좀 쉬었다, 이런 거죠. 이 현대인들이 이 연민 공장이 잘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 주로 마음이 지쳐서 괴로울 때 이 쾌락을 주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복부 비만, 현대인의 전염병이라 그러는데요, 대표적인 소진증후군의 합병증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 조상들보단 훨씬 에너지를 덜 쓰고 있거든요. 혹시 오늘 사자한테 쫓겨서 여기 오신 분 있나요? 예, 옛날에 비해서는 상대가 안 되는데, 근데 웬 우리 이렇게 먹을까요? 예, 우리가 먹는 거에 반, 많게는 5분의 4는 몸이 배고픈 게 아니라 지친, 너무 스트레스 공장을 돌리다 보니, 너무 조정을 하다 보니 지친 그 뇌를 위로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죠. 달달한 음식이요, 얼마나 센 마약인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마약만큼이나 뇌에서 중추신경 흥분제를 뿜어내는 거 있죠. 예, 사실은 우리가 배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 그거를 먹고 있는데 순간은 위로가 되지만 본질적인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연민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우리가 제일 힘든 것도 사람과의 관계지만 우리를 가장 충전시켜줄 수 있는 것도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소셜, 레퍼런스, 이게 무슨 얘길까요? 레퍼런스, 뭔가 참고할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제가 집에 큰 거울을 사가지고 하루에 1000번씩 넌 진짜 멋있고 근사하다를 1000번씩 30일을 목이 찢어져라 외쳐도 전혀 연민 공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힐링이 안 돼요. 목만 아파요. 어떻게?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레퍼런스가, 저 사람 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근사할 때 사람은 순식간에 충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충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자. 그 1단계로 충전이 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멀리하다 보니 친구가 두 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헛살았나? 이랬더니 이게 계속 미래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이 스트레스 공상은 계속 우리를 미래에만 집중하게 하거든요. 근데 연민은 현재, 행복은 현재에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 제일 세상에서 그 나이 들어 찾아오는 심리 문제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건강 염려증이에요. 100세까지 무병장수를 하시는데요, 40년을 없는 병을 걱정하면서 사세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혹시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도 집에 가서 뭐 할까 생각하고 계신가요? 또 집에 가서는 그 다음날 일어날 생각하고, 일어나서는 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점심, 우리 너무나 계속 미래의 생각마다 이 현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니지만 작은 회식이라도 마음을 열고 이렇게 나누었더니 충전되는 사람 모임이 늘어나는 거를 경험했는데요. 이 충전의 첫 번째 단계로 중요한 게, 만남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게 용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용기야? 이순신 장군의 용기는 아니고요, 심리학적 용기, 연민을 위한 용기는요, 의외로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 마음에 이 약점을 보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무언가를 나한테 줘도 다 충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만 결국 우리의 최고의 충전원은 사람인데, 사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중성 때문에 그런데요. 혹시 우리 부부는 뭐 갈등이 전혀 없는데요? 그러신 분 있나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죠. 네. 네, 사람은 이상하죠. 인간은 다 이중적이에요. 조언 잘해주는 친구분 있으시죠? 저도 있는데요. 그래서 꼭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친구를 만나면 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 80%는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요, 한 20%는 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잘났다 이 자식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이러는 걸까? 이게 너무 이상해요. 이게 제가 생각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너무 사랑하고 싶고 너무 의지하고 싶으면서도요, 또 바로 옆에요, 누군가 나한테 너무 들어오면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갈등이 있는 건 꼭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그 독특한 특징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지만 사람만으로 한계가 있는 거를 자연, 그리고 또 하나 문화, 이거와 친하게 지내면, 자연과 문화를 즐기는 게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도구로 해서 내 뇌에 연민공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뭐로 설명을 하냐면요, common humanity다, 공통된 인간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다 힘든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너무 억울해. 억울함이란 감정이 제일 속상한 건데, 자연과 문화를 이렇게 즐기다 보면 신기한 힘이 생기는데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이라는 게 좀 이렇구나, 유격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이제 뇌과학에서는 디태치먼트, 떨어뜨림이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연과 문화를 이용하면 맹렬히 돌던 스트레스 공장을 잠깐 세우고 이 충전의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충전 좀 해볼까? 아무리 침대에 오래 뇌를 올려놓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는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좀 말을 바꿔볼게요.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취미? 요즘 취미란 얘기를 하면은 팔자 좋은 소리? 내지는 나도 돈과 여유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유가 있어도 어렵고요. 이렇죠. 우린 자꾸 취미를 하면 무슨 활동을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취미입니다. 이 능력이에요.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힘, 파워인 거죠. 저는 인생 목표의 반이 취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열심히 스트레스 공장을 돌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취를 하는 거라면 뇌는 냅둔다고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해줘야 되고, 그게 취미고, 결국 취미에 대한 파워는 현재에 대한 몰입에 있는 거죠. 세 살짜리 아이랑 놀면 어떠세요? 즐겁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죠. 정말 얘네들은 죽기 직전까지 노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아이들은 왜 이럴까? 힘이 센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힘이 세지 않죠. 우리가 근육량이 더 많죠. 내지는 뭐 애들이 팔자가 좋으니까. 근데 저는요, 3살짜리 아이가 왜 우울증에 안 빠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살짜리 아이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무직이죠. 무학이죠. 얘네들이 제대로 인생을 살려면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엄청난 상황인데 얘네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러고 있는 건가요? 혹시 3살짜리 아이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나는 한 살 때 인생을 잘못 보냈어. 내지는 어떻게 6살, 7살을 보낼지 걱정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이 아이들의 엄청난 힘은 100% 현재를 살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연민, 공장의 힘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나친 미래가 불안이고요, 지나친 과거가 사실은 우울이죠. 연구를 했더니 내 생각의 20%만 과거와 미래가 차지해도 내 뇌가 행복을 잘 못 느끼는 걸로. 제가 하루 적어봤더니요, 20%는커녕 90% 우리는 현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놀라운 거는요, 이러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놀란 얘기잖아요. 놀면 성취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이 제 놀라는 이론을 제일 먼저 접목시키고 있는 학문이
경영학입니다. 왜냐하면 이젠 다 스트레스 공장은 너무 잘 돌리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성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뇌에 어떤 부분이 어떤 신경망이 있냐 봤더니 황당하게도 우리가 멍 때리고 즐겁게 놀 때 거기서 창조성이 나와서 아주 유명 경영 학술지에 직원들의 뇌를 놀려라. 자녀들 경쟁력 있게 키우고 싶으시죠? 아이들의 연민 공장을 활성화시키는 엄마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오늘부터 너 연민해. 이래선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엄마의 연민 공장이 잘 돌아가면요, 눈만 봐도 아이의 연민 공장이 확 돌아갑니다. 의외로 언어적 소통이 3등이고요 스킨십이 2등이고 가장 강력한 언어 소통이 눈인 걸로 되어 있죠. 예, 연애하실 때 착 느낌 있으시죠? 예,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역을 갔더니 뭐 두 남녀가 젊은 남녀가 너무 사랑하는지 30분을 쳐다보는데 저는 정말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너무 못생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잘 노는 사람이, 잘 노는 엄마가 또 그 노는 엄마한테 그 연민의 뇌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또 습득한 아이가 리더가 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